안녕하세요. 날씨가 추워서 주말농장 오는 게 뜸하다가 오늘 주말농장에 왔는데요. 이제 날씨가 포근해지니까 이제부터 바빠지는 시기죠. 근데 오늘 와서 보니까 주변에 냉이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냉이를 캐러 왔는데 오늘 냉이 구분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냉이하고 비슷하게 생긴 지층계라는 풀이 있어요. 이게 꼭 냉이 자라는데 그 옆에서 자라거든요. 그래서 냉이하고 냉이 담은 풀, 거의 비슷하게 생겼는데 지층계하고 한눈에 딱 보고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냉이가 있는데요.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지층계고 하나는 냉이에요. 근데 그냥 보기에는 구분이 안 되죠?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게 조금 자라면, 자라거나 크면 구분이 쉬운데, 이렇게 작을 때는 구분이 거의 안 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냉이는 이렇게 작은 걸 좋아하거든요. 어떤 분들은 큰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작은 걸 좋아하는데, 냉이를 보고 딱 구분 잘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어떤 분들은 지층계를 캐고 냉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제가 자연인 자주 보는데, 자연인에서도 산에 들어가신 지 얼마 안 되신 초보 자연인인데 그분도 지층계를 캐고 냉이라고 하시던데 저도 처음에는 구분을 잘 못했어요. 어머니하고 집사람이 몇 번을 가르쳐줘도 지층계인지 아니면 거기에 냉이인지 구분이 잘안 됐는데 오늘 제가 딱 그냥 보기만 해서 바로 냉이인지 지층계인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냉이하고 지층계를 구분하는 방법을 영상도 찾아보고 카페나 블로그도 찾아봤는데 지금 오늘 설명드릴 방법은 없더라고요. 냉이하고 지층계를 구분하는 방법이 이제 흔히 있는 방법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딱 보고 한눈에 지층계인지 냉이인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흔하게 있는 방법이 향을 가지고 구분하는 거예요. 냉이의 향하고 지층계의 향하고 완전히 다르거든요. 냉이 향은 다 아시죠? 근데 확실히 마트에 파는 것보다는 이렇게 야생에서 캐는 게 훨씬 향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방법이 안 좋은 게 지층계도 캐서 냄새를 맡아봐야 되고 냉이도 캐서 냄새를 맡아봐야 되니까 조금 비효과적이죠? 그래서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고. 두 번째는 잎에 난 솜털 같은 게 있어요. 아주 작은 털 같은 게 있는데 그걸 보고 구분하는 방법인데 냉이는 솜털이 있고 지층계는 없습니다. 근데 이 방법도 조금 안 좋은 게 이게 보일 듯말듯 해요. 아주 자세하게 보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별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이 색깔을 보고 구분하는 방법인데. 이쪽이 지층계고 이쪽이 냉이에요. 비슷하게 생겼지만 이쪽이 지층계고 이쪽이 냉인데 색깔이 지층계는 약간 쑥색에 가깝고 냉이는 초록색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또두 번째는 이걸 뽑아보면 이게 냉인데 요 냉이의 여기 잎하고 뿌리하고 연결된 부분 이 부분이 냉이는 하얀색이고 그다음에 이게 지층계인데, 여기 연결된 부분이 붉은색이에요. 요 색상 보고 구분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도 조금 그런 게, 지층계를 잘못하면 캘 수가 있으니까, 이러면 효과가 떨어지겠죠? 그리고 색깔도, 아까 쑥색하고 연두색하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같이 있으면 구분이 쉬운데, 따로 떨어져 있으면 이게 연두색인가, 쑥색인가 구분이 잘안 돼요. 그래서 이것도 좀 비효율적인 방법 같은데, 이제 지금부터 제가 한 번에 딱 보고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여기 하얗게, 뿌리가 하얗게 돼 있는 게, 이게 냉이에요. 그러면 잎을 보셔야 돼요, 잎을. 이쪽에, 왼쪽에 있는 게 지층계고, 오른쪽에 있는 게 냉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구분이 되시나요? 구분이 되시죠? 근데 이게 냉이 잎이, 지층계나 냉이 잎이 항상 이렇게 생긴 게 아니에요.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차이점을 찾아야 되는데, 이걸 잎을 하나를 떼고 이렇게 서로 비교를 해서 그렇지, 그냥 이것만 하나만 있다 그러면 구분이 쉽지가 않죠? 또 아니면 냉이만 하나 있다 그러면 구분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두 개를 보고 구분을 하는데,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기가 그러니까 제가 여기 종이에다가 한번 써볼게요.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는지. 제가 여기다가 지층계 잎을 그릴 거예요. 근데 지층계만 구분하실 줄 알면 냉이하고 지층계 구분하는 건 쉽거든요. 지층계 이렇게 줄기가 있고요. 여기에 잎이 달리는데 여기 이것만 보시면 돼요. 지층계는 여기 잎에서 잎이 나갈 때 좁아졌다가 둥그렇게 이렇게 달려요. 이게 지층계고요. 냉이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뭇잎처럼 달리든가 아니면 조금 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달려요. 그러니까 끝이 뾰족하죠. 요게 냉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딱 보셨을 때 이 잎이, 잎을 보시는데 잎이 이렇게 좁아졌다가 이렇게 둥글면 요거는 지층계입니다. 지금 한번 볼까요? 아까 제가 여기 두 개가 같이 있다고 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캐볼게요. 이 뿌리가 일단은 뿌리가 빨간색이에요. 빨간색이고 이 잎이 제가 설명드린 거하고 같이 줄기에서부터 좁아졌다가 둥그러지게 되죠. 요게 지층계입니다. 그 다음에 냉이. 냉이는 뿌리가 하얗죠. 여기 연결된 부분이 하얗고 냉이 잎을 보면 이렇게 보면 지층계하고 차이가 나죠. 이것만 기억하시면 금방 딱 보고 아 이게 지층계, 아 이게 냉이 구분하실 수가 있어요. 지층계가 꼭 냉이 있는데 같이 자라요. 비슷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지층계하고 냉이하고 헷갈리기가 쉽습니다. 다른 거 한번 볼까요? 아까는 같이 있었으니까 구분하기가 쉬웠는데 하나하나 따로 있을 때 볼게요. 이거는 이파리가 아까처럼 이렇게 표주박처럼 둥근 부분이 없죠? 이거는 냉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볼까요? 여기는 작은 거예요. 작은 건데 이거는 지층계일까요? 냉이일까요?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하면 금방 찾을 수가 있죠? 여기 전체적으로 보시면 여기가 좁아졌다가 넓어지죠? 안 보이니까 제 손가락을 한번 대볼게요. 자, 이렇게 대보면 좁아졌다가 넓어지죠? 캐보겠습니다. 한번. 자, 이거는 뿌리가 빨갛고요. 지층계입니다. 잎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혹이 달린 것처럼 줄기에서 나오는 부분이 좁고 그 다음이 둥그렇게 돼 있죠.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지층계를 구분하실 때 줄기를 하나만 봐서는 안 돼요. 이 전체적인 모습을 봐야 되거든요. 줄기 하나에 잎이 항상 같은 모양으로 있는 건 아니니까 잎이 이런 모양도 있고 저런 모양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봐서 줄기에서 나온 부분이 좁고 그 다음에 둥그렇게 혹이 달린 것처럼 있으면 지층계예요. 지층계도 못 먹는 건 아니에요. 약으로 쓰거든요. 열을 내리고 염증이나 부기를 가라앉히고 어혈을 풀어준다고 해서 약으로도 씁니다. 근데 이게 너무 써서 물에 하루나 이틀 정도 담가서 쓴맛을 빼고 써야 돼요. 이게 쓴 게 그냥 쓴 게 아니고 엄청나게 씁니다. 이걸 물에 안 우리고 그냥 먹으면 혀가 마비될 정도로 그렇게 쓴맛이 많이 나요. 뭐 한번 쓴맛이 어느 정도인가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이 냉이를 캤는데 거기에 이게 하나가 들어가서 국을 끓였잖아요. 그러면 쓴맛이 전체적으로 다 퍼집니다. 네, 지금까지 냉이하고 지층계의 구분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이게 처음에는 제가 말씀을 드렸어도 조금 어려워요. 근데 냉이가 있는 곳에 가서 한 2, 30분만 눈에 익히시면 금방 눈에 들어옵니다. 제가 냉이의 효능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는데 콜린 성분이 있어서 간에도 좋고 그 다음에 비타민이나 칼슘도 많아서 감기도 예방해주고 해열제 역할도 한답니다. 지혈 효과도 있어서 출혈도 멈추게 해주고 눈에도 좋고 위나 장, 소화기에도 좋고 식이섬유가 많아서 변비에도 좋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파리만 보고 구분을 하시는데 주의하실 점은 냉이든 버섯이든 열매든 확실치 않으면
안 캐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건 이파리가 좀 애매한데 이런 거는 캐시지 마세요. 그냥 이거는 냉이가 맞아 하는 것만 캐시면 됩니다. 버섯도 마찬가지죠. 아니면 열매도 마찬가지고 내가 확실하게 아는 것만 채취해서 드시면 돼요. 조금만 잘못하면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내가 확실하게 구분이 되는 것만 채취를 하시고 처음에는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런데 냉이 많은 데 가서 한 10분에서 20분만 그렇게 들여다보시면 이게 지친개고 이게 냉이다 금방 구분이 하실 겁니다. 지금이 냉이 제철이죠. 밖으로 나가셔서 냉이 좀 캐셔서 맛있는 냉이국, 냉이무침 만들어 드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nd memories stacked up in my head. I wish I could let you go. I wish I could just forget you. I can never shake you off.